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 밴드 특집 더 밴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한 팀 한 팀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대한민국 대표 밴드 3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혁! 오! 자, 그리고 작은 형. 지금 뭐 대한민국이 제일 지금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장기하와 얼굴도! 그리고 이 락밴드계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화석 같은 존재들이 되어 있는 밴드계 큰형님 YB! 아, 이 정말 대표 밴드를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실 수 있다라는 게 저도 아직까지 좀 믿기지가 않고 떨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오늘은요 정말 특히 락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뭐 모든 제가 만족감을 분명히 느끼고 가실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화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제일 먼저 오늘 더 밴드 특집을 첫 무대를 어떤 분에게 좀 드리면 좋을지 저희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 바로 이분들이 열어줄 수밖에 없겠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지금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가장 독특한 음악을 하고 있고요. 가장 개성 있는 밴드입니다. 더 밴드 첫 번째 타자 장기하와 얼굴들.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대 전파 넘어 짓고 있어 너희가 표정을 날 몰라 자 한 번 더 자 뛰어 우리 지금 만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손님. 장기하와 얼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기하와 얼굴입니다. 제가 오늘은 평상시에는 이제 직접 인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왜 장기하와 얼굴들을 제가 좀 한 분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럼의 전일준. 안녕하세요. 자, 기타의 이민기. 안녕하세요. 기타의 하세가와 유헤이. 안녕하세요. 키보드의 이종민. 안녕하세요. 베이스의 정중엽. 안녕하세요. 보컬과 리더 장기하. 아, 너무 멋있어요. 일단 첫 곡으로 불러주신 곡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곡인지. 네, 우리 지금 만나라는 곡이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막 금요일에 좀 만나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스케치북은 금요일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우리 금요일에 만나요. 아니 진짜 오늘 장기하와 얼굴도 나오신다고 정말 기대하신 분들 많은데 일단 데뷔하신 지가 얼마나 지금 됐어요? 저희가 2008년에 그 싸구려 커피 싱글 내면서 네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지금 8년째죠? 되게 안 됐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아니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제 밴드로 살아봤다라는 뜻인데 어때요? 지내보니까 8년 동안. 처음에는 네네. 저희가 지금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 경력도 그 많이 되지 않았을 때는 참 약간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천대. 이렇게 여러 형태의 뮤지션들이 나오는 공연을 가면 이렇게 악기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세팅을 합시다 이러면 굉장히 번거로운 사람들로 좀 취급을 받는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밴드들이 많이 있기는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 MR로 하거나 근데 밴드들은 악기를 다 세팅해야 되니까. 그러면 밴드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 언제 있어요? 그 합주를 해서 합을 맞추잖아요. 네네네. 맞췄는데 그 이렇게 관객들 앞에서 짠 했을 때 얼씨구 하면 절씨구 하고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관객들과 호흡을 할 때 네.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에요. 얼씨구하면 절씨구라고 받았을 때. 아니 기아 씨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노래하시다가 보컬들이 락밴드 공연은 이렇게 좀 스탠딩 공연이었을 때 확 들어눕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기아 씨도 한 적 있었죠 그런 거. 그럼요. 근데 무섭지 않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소위 다이빙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건 다이빙. 이제 매체에서 그거를 강조해서 저기 내보낼 때는 되게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확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누우면 되거든요. 아, 그러다가 막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피해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상황에 닥치면 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누우면 되거든요? 누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맨 앞에 안 다쳤죠? 여자 광역병이 누우니까 이렇게 이거를 막 밀면서 아니 그 그렇게 가면 막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이렇게 막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돼요? 이 문화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만 계신 공연에서는 네. 반사적으로 방금 이분들처럼 무대로 보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해!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이 문화를 아시는 분들은 뒤로 뒤로 이렇게 막 흘려보냈다가 아, 보내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뭐.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안녕. 아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진짜. 오늘 정말 더 밴드 특집 대한민국의 가장 멋진 밴드 분들을 모셨는데 먼저 장기하 얼굴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YB도 나왔고요, 효고도 나왔어요. 자, 효고 이런 건 좀 부럽다. 그 뭐가 있을까요? 하세호 같은 경우 효고에게 좀 이런 건 좀 후배지만 부러운 게 있다. 뭐 있어요? 부러운 것뿐이에요. 저는 너무 부러워서 효고 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하세요가 아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혁으로 약간 팀을 이동을 하실지. 그럼 이번에는 YB 이거 부럽다. 가장 정말 밴드로서 합이 잘 맞는 밴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YB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좋은 노래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시간을 더 보내지 않으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밴드로서의 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부럽죠. 2015년 상반기에는 장기하 얼굴들의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좀 연말 계획 같은 거 뭐 잡힌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올해는 저희가 그 많은 도시에 아주 작은 공연장을 가가지고 클럽 투어를 지금 하려고 다음 달부터 계획을 잡고 있고 네네.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연말 콘서트를 하고 마무리를 할 계획이에요. 아, 네. 좋네요. 계속해서 장기하 얼굴 다음 무대를 청해봐야 되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내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그려왔던 것처럼 정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가요계예요. 근데 뚝심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확고합니다. 저는 이런 음악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밴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무대 청해보면서 장기하 얼굴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참 동안을 찾아 다녔네.
아,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한 곡 더? 콘서트 때 봬요.
이번에 오실 밴드는요 지난 4월쯤이었을 거예요. 스케치북에서 아마 첫 방송을 했던 팀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인디씬의 숨은 강자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밴드가 돼서 다시 스케치북으로 돌아왔죠. 고집 있는 뉴밴드 제너레이션 대세밴드 혁오의 무대입니다. 자, 말 그대로 대세입니다. 가장 뜨거운 밴드 혁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치고 있는 이인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동건입니다. 임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혁오가 올 4월에 스케치북을 첫 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불과 6개월 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어때요? 아 착각했다. 아 맞아. 원래 이런 밴드였지. 자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줄 알았는지 한번 혁우씨 오혁이기 한번 네. 이렇게 빨릴 줄은 몰랐는데 네네. 이렇게 될 줄은 알았어요. 혁우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팬들의 반응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더 이상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나만 좀 예전처럼 나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저러다가 또 상업성을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글쎄요.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킬 수 있다. 그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네, 그래요. 길게 얘기하는 거 한번 보자. 어떻게 길어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죄송해요. 아니 그 오혁이 그런 막 댓글들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거 볼 때 기분이 어때요? 근데 현재 말처럼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 그럴 거니까. 진짜 안 그럴 것 같죠 이제. 이거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잘해줘. 왜냐하면 안 그럴 거니까.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밴드입니다. YB 또 장겨워 얼굴들 또 혁오 이렇게 한 무대에 서게 됐는데 자 우리 혁오에게 YB란 오혁 씨가 대표로 대답한다면 혁오에게 YB란 멋있는 형들. 아 멋있는 형들. 그러면 혁오에게 장얼이란 친한 형들. 좋은 친한 형들. 좋은 친한 형들. 마지막으로 혁오에게 유희열이란 진짜 좋아하는 형. 아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저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네. 뭘 어딜? 음악. 음악? 네. 아니 말을 하지 어쩐지 이 친구 처음부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곡 중에 어떤 곡이 그렇게 우리 오혁에게 크나큰 감동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 제목 틀렸어. 내가 너의 곁에야. 와 진짜 그 노래 좋아했었어요? 네. 그거 제가 건반 있는데 제가 건반을 칠 테니까 굉장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항상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혁 씨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목소리인 것 같아요. 목소리. 뭐 이 밴드의 어떤 색깔을 느끼기도 하지만 진짜 그러니까 좋죠. 이렇게 보컬이 막 묘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어. 특히 올라갈 때 고음부를 부를 때 막
이상하게 갈리는 소리가 되게 조금. 네,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쵸? 네. 그 뭔가 가래 꼈나 막 이런 느낌. 막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목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아파요. 자, 오늘 더 밴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막내 혁오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혁 씨가 생각하는 밴드 매력. 어려운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게 매력이다. 네. 그건 원래 학문 같은 것도 철학이나 이런 게 제일 어렵잖아요. 약간 제일 어렵고 오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밴드도 이거 하나 산 하나 넘으면은 또 다른 산이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않는 한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구나. 아니 이제부터 혁오의 무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감상할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음악을 좀 이렇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외국의 라이브 영상 같은 것들 보면은 사람들 시선 의식 안 하고서 그냥 춤출 사람은 춤추면서 듣고 막 누워 있을 사람은 누워서 듣고 그렇죠. 막 앉아서 들을 사람은 앉아서 듣고 막 다 각양각색으로 듣잖아요. 네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들으셨죠? 오늘 누우실 분들은 누우시고 앉아서 들으실 분들은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즐겨주시길 부탁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큰 박수로 아니 조용한 잔잔한 박수로 다음 혁오의 무대를 청해보면서 여기서 혁오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감사합니다. 밴드 특집 더 밴드. 이번에 모실 밴드는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20살이 된 이 팀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20살이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밴드에 있어서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20년 동안 밴드를 지켜왔다라는 건 정말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 일들, 즐거웠던 일들,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지금까지 잘 버텨준 이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로 이 무대를 맞이해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국보급 대표 밴드 YB의 무대입니다.
하늘빛이 노랗다. 괜찮아요.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밴드 YB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허준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타 치는 허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YB의 북치는 소년 김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YB 연극 기타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YB의 베이스 삼양동 밝은별 네, 박태희입니다. 네, YB의 노래하는 윤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옆에서 지켜봤는데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온 거 아니에요? 막 정말 네. 강력하게 하고 나오더라고. 근데 짧게 저희를 보여드리기에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오. 그냥 확 질러버렸습니다. 아 근데 저 보면서 사실 나이가 이제 저랑 거의 같은 또래들인데 아, 도현아 안 죽었어 너. 어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었어. 우리 아직 안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 스무 살인데 뭐. 아! 아 약간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기아 씨가 다이빙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네. 그리고 도현 씨가 딱 다이빙을 했었어요. 아 기아가 너무 고맙게 네. 다 관객분들 훈련시켜 주셔서 아 지금 아, 고마운 진짜, 후배예요 진짜. 아 진짜 어쩐지 네.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착해서 예, 예, 예.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갔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기아 씨와 도현 씨가 다 같이 했는데 누구 촉감이 조금 더 좋았었어요? 아, 안 죽었어. 됐어. YB에게 축하드릴 일 데뷔 20주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B를 사랑하는 수많은 분들을 제가 대표해서 대신 좀 왜냐면 고맙다라는 얘기를 전해도 될 것 같은 게. 음악하길 잘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20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증거를 저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곡 중에서 YB 대표곡을 좀 뽑아본다면 한 곡? 어떤 곡이 있을까? 대표곡 요즘에는 아무래도 나는 나비인 것 같아요. 원래 앨범에도 안 들어갈 뻔한 곡이고 네. 원래 이게 태희 형이 작사 작곡했는데 태희 형이 그냥 공연할 때 네. 노래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자기가 곡 하나 썼다고 자기가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가 아, 발표곡이 아닌데 우리한테도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아 그냥 내가 하나 부르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정국토 그때도 서비스 차원으로 제가 한번 노래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서 했던 네. 노래 중에 하나 그런 곡이에요 그게 그냥 그러면 네. 못다한 하늘 여기서 한번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거기가 저랑 도현이가 하는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시면 돼요. 네. 날개를 활짝 펴보 세상은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나를 잘하죠. 서당께 3년이라면 왜 그런 거 있잖아. 20년 동안 밴드를 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나는 왜 밴드를 하고 있지? 저는 이제 17에 드럼을 시작했는데요. 그 교본에 드럼은 앙상블 악기래요. 그래서 다른 악기와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시작했어요. 혼자 하게 되면 이제 솔리스트가 되잖아요. 드럼으로 솔리스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끔 저한테 괜히 뜬금없이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고맙다. 너가 있어서 내가 좋은 가수가 있고 좋은 또 기타리스트, 베이시스트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 진짜 와닿는 얘기네요. 아 그러네. 어때요? 네, 저희 선배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고 저희 네. 후배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밴드를 오래 하는 밴드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 혼자 음악할 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네. 내가 아니고 둘이 만나면 그 절망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둘이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관객이 만나서 우리가 됐을 때 그 절망이 사라지고 뭐 환희를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하지 않을까. 사랑합니다. 아 진짜 맞는 얘기야. 밴드는 결국에 기댈 데가 사람이고 동료에게 모든 게 나오니까. 아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제 밴드가 세팅이 나오면서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워낙 방송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면은 좀 한 시간 막 넘어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윤도현 씨가 에이 내가 저 선배고니까 맨 마지막에 나갈게 라고서 어 진짜 대인배예요. 이제 이럴 때 박수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그 핫한 혁오랑 그 다음에 또 갑자기 핫해진 또 장기화 얼굴들 뜻하지 않게 어떻게 여기 녹화한 게 잡혀가지고 참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잡히고 잡히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아이고. 제작진들 회식했잖아 오하! 이러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YB 앞으로의 목표 저희 목표는 지금처럼 계속 음악하는 거고요 네. 유일의 스케치북이 계속 하셔서 네. 저희 30주년 때도 계속 있으셨으면 좋겠고 와우. 저희도 여기 나왔으면 좋겠고 자 정말 말 그대로 30주년 때도 YB의 무대를 정말 저도 바람입니다 뭐 스케치북 무대가 아니어도 어디선가 이렇게 다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에 들려주실 곡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20주년을 기념해서 좀 자축하는 의미로 네. 팬들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의미로 꿈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실현을 못하거나 아직도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꿈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기분 좋은 상상 또는 과감한 도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스무살이라고 예, 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밴드 음악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기를 좀 바라보면서 예,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저는 YB에게 무대를 맡기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더 넓은 세상을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오늘 그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혁오 장기하 얼굴들이 같이 무대를 꾸몄는데 앵콜을 저희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같이 했던 후배들이 집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무대 위로 두 밴드를 모시겠습니다. 혁오 그리고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박수 주세요.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를 아름다운 나비 천만 원 번